이번 시간은 제3부분으로 작문 독해 질문에 알맞은 정답 찾기. 주제로는 주제, 제목, 목적, 포인트를 찾아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독해 3부분에서 질문의 유형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하러 내려가서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유형에 맞게 전략적으로 질문을 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제. 의도, 목적을 묻고 있다면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주목하자. 글의 주제는 보통 글의 첫머리에 강조해서 제시하거나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 요약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를 묻는 문제의 경우 글의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잘 파악한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목을 묻고 있다면 질문의 주인공을 찾다. 아까 전에 여러분 주제를 묻고 있다면 첫 단락과 마지막, 제목을 묻고 있다면 질문의 주인공을 찾아야겠습니다. 제목을 묻는 경우 대부분의 질문의 중심 화제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둘인 경우도 있지만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질문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 제목을 장식할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알맞은 제목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의 주인공을 찾아야겠습니다. 밑에 질문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예문을 하나 제시해 놨는데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한번 그어봤어요. 밑줄을 쳐진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제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 티엔 짜이 니 지아 허죠. 그날 당신 집에서 술을 먹었잖아. 자네 집에서 술을 먹었던 그날에 워칸지엔 나는 보았다네. 디우 베일이 술잔 안에 요 티어스 어떤 뱀이 짜이 요동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네. 당시에는 하이파지라 굉장히 무서웠고 부간 허 마시기 어려웠어. 마실 엄두도 못 냈지만 그니 짜이산 죄인 네가 자꾸 당신이 자꾸 마시라고 권해서 초일 이마 예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워 쥐허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허러 샤치 마셨다네. 종나 이후 그 이후로부터 워지우종 죄다 내가 자꾸 느껴진다네. 도저히 배 안에 요티어스 뱀이 짤루한 초안 꿈틀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저멋도 그 어느 것도 칠부샤 먹을 수가 없었다네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여러분 술잔에 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더 읽어볼게요. 종이 마침내 칸젠 보았습니다. 나장 공더 인즈 그 화살의 그림자를 보았죠. 화살의 그림자가 칭시다 명백하게 토잉 투영되는 것을 짜이 베이중 지우 베이중 술잔 안에 투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까 잔 안에 뱀이 꿈틀거린다고 생각했는데 잔 안에 꿈틀대는 것은 뱀이 아니라 화살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수의자 따라서 지우도 광동 술이 흔들림에 따라서 나장공 그 화살은 쯔우샹 마치 뭐뭐와 같았습니다. 이티어슈어 한 마리의 뱀이 짜이 요동 움직이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죠? 더 읽어볼게요. 벙요 친구가 칸칸공 그 화살을 보고 짜이 칸칸 베이중 더 서잉 다시 보았습니다. 잔 안에 그 뱀의 그림자를 보았죠. 황란 따우 문득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顿时 바로 곧바로 죄도 느꼈죠. 분신 칭송 몸이 가뿐해지고 빙의 全好了 병도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 성어인 빼이공서이 바로 이 표현은 잔이 비친 뱀의 모형 뱀 모양의 그림자는 여기서 요트얼라에다 유래되었습니다. 人们 사람들은 용타 그것을 사용하여 비위 비유하였죠. 이션 이고에 의심이 심하여 쥐지 이창 스스로 혼자 놀라고 쯔지 혼자 놀라며 의심이 신어야 괜히 놀라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해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적절한 제목을 떠올려 봅니다. 지문은 고사성어 빼이공서잉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괜히 놀라다라는 표현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등장인물은 낙관과 그의 친구이지만 이야기 중심에는 술잔 속에 비친 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문에 대한 제목을 묻는다면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이 지우 빼이리더스 술잔 속에 뱀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교훈이 되는 내용이 정답이 될 거고요. 제목을 물어봤을 때는 본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의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제목을 묻는 질문 유형을 파악하자라고 나왔는데요. 주의 시허 가장 적합한 것은 또 상원 본문의 비아오티 제목으로 적합한 것은 요새 제목을 묻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상원 본문에서 주요 상 가오수 워먼什么 우리에게 주요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것은 보통 여러분 주제를 묻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상원 본문에서 주요 단더시 주요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写这篇文章이 글을 쓴 目的是什么 목적이 무엇인가?
상월 본문에서 주요 어쩡룬 삼아 주요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심 내용 찾기. 이런 표현들이 질문으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나오는데요. 예제 1번이 굉장히 길죠. 그렇죠? 자, 역시나 질문부터 한번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질문의 유형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상원 본문에서 주요 상, 告诉我们什么道理?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제를 묻고 있어요. 주제를 물어볼 땐 여러분, 어디에 정답이 있다? 첫 문장, 첫 단락이나, 혹은 마지막 단락에 정답이 있다. 알고 계시죠? 보기 파악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이용해야 된다. 쯔지죠? 요실, 자신의 우세한 점을 이용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꾸어정비 정지 과정은 성적보다 이이다 의의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보다 의의가 크다. 보통 여러분 과정과 결과 성적을 얘기할 때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쪽에 치우쳐진 의견은 보통 되게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신용을 지키는 것은 销售的 核心 영업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要学会 배워야 합니다. 완환 수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 단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想要 하고 싶다면 做好 推销 工作 판매 업무를 잘하고 싶다면 必须 반드시 能 가능해야 됩니다. 转变 수로 사고를 전환하여 실시 시기적절한 때에 자용 의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巧 우회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3人 중그세 사람들 중에서 주요 오직 다 그만이 쪼다올러 해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정답이 나왔죠. 그렇죠? 판매 업무를 잘하고 싶다면 사고를 전환하여 적절한 때에 우회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으므로 정답이 D번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도리, 즉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주제는 첫 단락이나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었죠? 마지막 단락에 사장이 새 직원에게 상을 주는 이유를 말하면서 판매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곳의 전체 주제가 바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A, B, C는 지문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다. 그렇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실전 문제로 들어갈 텐데요. 질문이 무엇인지 질문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를 묻고 있다면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주목을 하고, 제목을 묻고 있다면 질문의 주인공을 찾아야 된다. 중심 화제가 되는 대상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실전 문제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